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간판 토크쇼인 투나잇쇼에 출연했다. 일반 게스트가 아니라 방탄소년단만을 초대해 제작한 단독 방송이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통상 3명의 초대 손님이 출연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출연했을 때도 다른 게스트가 나왔다.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 가수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방탄소년단 단독 방송으로 꾸며졌다. 투나잇쇼 제작진은 아티스트 한 팀으로 한 해를 꾸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하철을 전세 내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통째로 비우는 등 막대한 투자와 인력을 투입했다. 개빈 퍼셀 프로듀서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전례 없는 초대형 특집쇼였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지 셀 수 없다고 말했다. MBC는 경쟁이 치열한 프라임 시간대에 방탄소년단 특집으로 올인한 셈이다. 이런 어메이징한 방송을 하게 된 방탄소년단은 이번 방송에서 새 앨범 Map of the Soul 7 타이틀곡 온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장소는 세계 최대 기차역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다. 하루 평균 75만 명의 터미널 통근자를 피해 자정쯤 터미널에 도착한 방탄소년단은 터미널 운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새벽 2시 그랜드 터미널이 문이 닫히자마자 1층 메인 광장에서 12명의 마칭 밴드, 30여 명의 댄서들과 함께하는 파워풀한 군무를 비롯해 중간에 등장하는 댄스 브레이크 등 다채로운 안무를 선보이며 약 4번의 퍼포먼스를 펼쳤고 레전드 무대를 남겼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2018년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이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공연을 한 유일한 아티스트로서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실감케 했다. 투나잇쇼 방탄소년단 특집은 지상파 TV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조회수와 화제성을 모두 잡았다. 또한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은 이번 앨범의 제작 과정과 데뷔 초 에피소드 등을 솔직하게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Map of the Soul 7 is out now. Yo! What is the significance behind the 7? You know, it's a lucky number, of course. Yeah. And seven members. Yeah, seven members. It's been 7 years, like, since we've been together. Wow, seven, yeah. Sevens, good luck. Yeah,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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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t's like a jackpot. Jackpot. So it's very important. So, like, we just want to put the number, like, as our title of the album. So, like, that's why. Are you surprised with how big it became? Yeah, of course. Like he said, we came from a small label in a small country from Asia. So I think, you know, we can prove that someone from like outside could be in the mainstream. Yeah, so I think that's why I feel so happy. 또한 미국 빌보드는 2일 기사를 통해 정규 4집 타이틀곡 On이 핫100 최신 차트에 4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핫100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자체 경신한 것이자 K-POP 그룹 기준 사상 최고 순이다. 어디까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룹이다.